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 실적 발표됐어요. 페이스북. 네. 네. 자, SNS, 페이스북. 우리 이 기자도 페이스북 많이 하시나요? 어때요? 예, 지금 거의 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제가 아마 추가적으로 친구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대학교 때 하던 그대로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이게 친구 맺기를 꺼리는 게 아닌가.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아니, 있지만, 예. 저도 이렇게 정말 스마트폰 저는 참 필요 없다. 2G폰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대세가 스마트폰이고 그래서 제가 99만 원 주고 저거를 산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스톱 몇번 쳤다가 고스톱 재미없더라고요. 눈만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루에 한두 번,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민재 기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차단벽을 좀 세게 친게 아닌가. 사실 뭐제 뜻은 아니지만 그 사회생활 첫 번째로는 항상 상사와는 페이스북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자, 3분기 순이익 4억 2,500만 달러. 이렇게 주당 17센트. 페이스북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실적이 이제 흑자가 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이래가지고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지금 화면에도 이제 페이스북 마켓워치 데일리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요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딱 끝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선진 시장은 실적 발표를 정규 거래에서 안 해요. 왜냐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좀 투자자들한테 판단할 시간을 주자 해가지고 시간 이제 정규 거래 끝나고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에 거래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팍 튀었어요. 16%나.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갑자기 폭락. 줄줄줄줄줄줄. 왜 그럴게요? 이게 저랑 이민재 기자랑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월가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이게. 그래서 페이스북이 상당히 좀 이렇게 별로더라. 인기가 없구나. 뭐 이런 네트워크 형성에 별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되네. 되는구나. SNS가 네, 아니구나. 깊지 뭐, 않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10대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한다. 이런 그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그 경영진이 했어요. 우리나라 10대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나요? 어때요? 사실 저도 10대와 패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워낙 그런 관련 그 소셜 그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에 어떤 그 고객들을 많이 뺏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10대는 또 빠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페이스북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생긴 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티그룹은 전망을 뭐 55달러로 이제 올리기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광고. 이 스마트폰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페이스북 가입자가 몇억 명? 뭐십 몇억 명? 뭐 이렇게 네네, 된다고요? 전그 정도. 세계적으로 10억 명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역시 페이스북이 저 수혜를 많이 입지 않겠느냐 이렇게 골드만삭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 이제 실적이 나면 이런 성장주들은 그죠? 새로운 어떤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순이익이 나요. 그러면 PBR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스북 PB의 PER이 물론 이제 작년 실적 기준인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200배, 200배. 200배예요. 그래서 물론 SNS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PER이 200배는 200배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나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 출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공에 붕뜬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가를 보면 이렇게 고공에 붕 떴는데 밑에가 모래면 무너지게 있고 이제 모래가 아니라 탄탄한 바위면 붕 떴지만 뭐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과연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 어떤 상황인지는 온라인 광고 요거 그렇죠. 얼마나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0대들이 그렇게 페이스북을 많이 한대요. 10대들이. 근데 10대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점점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 페이스북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또 네이버잖아, 네이버. 네이버 오늘 주가가 5%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어떻게 좀 관련돼서 좀 뭐 들으신 얘기 있어요? 뭐 라인이 뭐 끝내준다면서요, 뭐 이렇게. 그죠, 라인 자체가 뭐 일단은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한국 투자자들 그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좋지만 근데 생각외로 또 그 앱으로는 또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요? 네네. 오호. 하여튼 저는 네이버 시가총액이 오늘 좀 빠지기 전에 한 20조까지 갔어요, 20조. 어떻습니까? 네이버 시가총액 20조. 20조. 굉장히 큰 숫자긴 한데 그래도 네. 사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네. 자, PER 지금 HTS 보면은 48배, 49배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외국인이 또 와장창 팔고 있네요. 모건스탠리, 다이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목표가 막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네. 그러나 이미 네이버도 붕 뜬 상태다. 붕 뜨면 많이 출렁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페이스북 실적 발표도 짚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가 준비한 주주클럽으로 넘어갑니다.